은혁이의 불안감을 떨어뜨려 주겠습니다. 좋습니다. 김혜주 화이팅! 예. 오늘 그것도 많았고 우리 아이돌 후배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예. 2세대시죠? 아이돌 예. 2세대. 예. 1세대 계시고 2세대 계시고 2세대. 저희 3세대. 예. 자, 김현중. 사실 초반에 김현중 씨 굉장히 많이 앞서 나가다가 요즘 약간의 침체기를 좀 보이고 있었어요. 자세 쪽에서. 이런 쪽으로 김현중 씨 유리합니다. 아, 그렇죠. 단순하거든요. 네. 비주얼이 아주 유리합니다. 곧바로 오자. 몇 시인가요? 최고 기록 7m! 자, 오! 그림 봐라, 그림 봐. 자, 발바닥을 세워서. 엄청난 높이와 엄청난 점프량이었습니다. 예. 네. 야구 하나가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네, 예. 이제 우현 씨나 달리기를 잘하는 선수 한번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오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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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태견! 오태견! 오! 그럼 제가 주장으로서 마지막 건의를 한번 오! 부려보겠습니다. 각오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이렇게 말리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제가 7m를 한번 넘어보겠습니다. 몸이 좋아. 예. 5분 전만 하더라도 본인이 뛸 줄 몰랐어요. 맞아. 언제 이제 왔다는 이 만들어 지금 마지막 주자로 도전하고 있나? 투표맨 태견. 파이팅! 아, 멋있다. 자. 자, 준비도 충분히 하고 자 도전을 외치고요. 이 자체가 광고네요. 안전 도전을 외쳤습니다. 도전을 외쳤어요. 자, 7m의 기록 과연 깰 수 있을지. Can you feel my heartbeat? 시각적으로 제가 볼 때는 거의 동률이 아닌가. 동률 내지는 좀 넘은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넘기도 하고 부족해 보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했어요? 김혜중 7m. 네. 태결의 준비 없는 도전. 최종 기록은 태결 7.1m. 태결의 승리. 네. 최고 기록이 보장이 되었습니다. 진짜 오래돼 있다. 진격의 태견이야. 사실 나는 못 뛴 것 같아서 옆에 이렇게 그 밑옷을 보면서 뛰었는데. 예. 어? 네, 옆에 밑옷을 보면서 뛰었어요. 뛰면서 그게 다 보이던가요? 예. 저 물이랑 친해서. 예. 갑자기 이제 감소함이 사라졌습니다. 아이돌 승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아, 그렇죠. 이제 마지막 주자. 스포츠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드라마라 했습니다. 그 드라마가 왜 재밌는 드라마냐? 각본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매치네 히어로 슈퍼주니어 안녕. 굉장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저희 다이버에서. 아, 화이팅. 아, 짐승 돌이지 않습니까? 또 제가 짐승 중에 짐승. 멸치 아닙니까?
멸치가 짐승이었나요? 하나는 멸치의 모습 한번 보여주세요. 멸치 때의 모습을. 네. 멸치 때의 모습을. 사나! 사주 정말 바다에 사나운 멸치 야수에! 못 보셨죠? 어떻게요? 동태기 진짜 사나운 멸치 못 보셨죠? 진짜! 정말 멸치가 플랑크톤을 잡아먹는 독 있는 멸치 못 보셨죠? 독 있는 멸치. 정말 고래를 잡아먹는 멸치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